두 번째가 동영상 워크숍이에요. 저희는 동영상 게임이라고 하는데, 뭐냐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여기 워크숍 오기 전까지를 얘기해봐 이래요. 너무 신기한 건다 기억하고, 그리고 그거를 다 말해.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좀 어제 뭐 일을 늦게 끝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잤는데 너무 피곤한데 알람 시계 울려가지고 간신히 깨고 내가 눌렀는데 근데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10분 늦게,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거를 또 대본화 시켜요. 한 10분, 15분 되는 그 설명을, 야, 그거를 좀 어디 가서 그때의 그 감정을 너무 다 싫은데 여기까지 온 거를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봐. 그러면 그 라인을 변하지 않고 이거부터 들어가는 어떤 변화. 그러니까 씨, 아침에 진짜 이렇게, 알람 소리가 진짜 정말 진짜 미친, 이렇게 돼버려. 근데 그좀 전에 말했던, 그냥 평이하게 얘기했던 그 동영상, 내가 그려놓은 동영상은 그대로 유지해. 그러면서 우리가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, 사람이 배역이, 이 배역이 이 대사를 할 때, 아까 사고의 흐름이라고 얘기했던 거와 흡사하지만, 이 사람은 벌써, 우리는 얘기할 때 네가 그랬잖아, 이게 대사가 만약에 네가 그랬잖아, 그때 거기서 그랬잖아 라고 뭔가가 있을 때그 동영상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느냐, 그 영상을 네가 그랬을 때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그랬잖아 이렇게 할 거냐, 뭐든 무언가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 건덕지가 그 동영상 안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또 깨닫고, 연습을 하면서, 그런 훈련을 하면서, 와, 이게 되게 좋은 훈련이다, 게임이다. 왜냐면 그냥 이거를 습관적으로 저희가 와서 해보면,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배역을 맡아서 그 대본 연습할 때 이렇게 안 하지? 라는 걸 깨닫게 돼요.